4월 26일 DRX 스킨 및 다른 스킨들의 일정 그리고 신고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드디어 DRX의 스킨의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스킨들의 일정 관련 내용, 계속하여 개편되고 있는 라이엇의 신고 시스템까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일단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대급 퀄리티의 라인업을 보유한 먹 그림자 시리즈는 13.9 패치 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스킨들은 전부 MSI 관련 스킨인데, 2013년 MSI는 5월 2일부터 시작이 되며 먹그림자 시리즈의 공개 예정인 13.9 패치는 5월 3일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DRX 스킨입니다. 이미 어떤 챔프들이 나올지는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아트록스, 킨드레드, 아칼리, 케이틀린, 애쉬, 마오카이로 보이는데 일정은 13.10 또는 13.11 패치이며 날짜는 5월 17일, 6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수영장 파티 관련하여 스킨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3.12 패치에는 새로운 신화급 스킨 라인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제기사 시리즈는 쉔을 끝으로 더 이상 출시를 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되었으니 새로운 라인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2 패치는 6월 14일입니다. 그 다음 13.12에서 13.14 패치 사이에 공개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하반기 빅 이벤트 내용입니다. 여름 이벤트가 될 예정인데 이때 아마 2대2대2대2 모드라든지 관련하여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3.14 패치 때 세라핀, 오리아나, 세나의 와일드 리프트 별수호자 스킨 라인이 PC 롤로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며 13.14 패치는 7월 19일입니다. 다음 13.13 혹은 13.14 패치에는 승리의 스킨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2023 시즌부터는 1년에 랭크가 2번 진행이 되며 승리의 스킨도 2번 지급된다고 하였죠. 13.13 패치는 6월 28일, 13.14 패치는 7월 19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13.14 패치 때 파랑 정수 상점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라이엇은 지속적으로 신고 부분을 관련하여 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면 현재 PB 서버에 공개가 된 내용인데 이렇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욕설 관련해서는 필터링 조건이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10번 중 9번은 무조건 신고 제재가 되었으나 의도적인 트롤링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아마 이렇게 실시간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라이엇의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어 이 부분 역시 빠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 패치인 것 같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